물론 유전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 어머님, 아버님 혹은 할머님, 할아버님이 무지반증이 있는 경우에 무지반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병 중에 말판증후군 같은 병들은 무지예반증을 일으키기 아주 쉬운 유전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지예반증은 잘못된 보행습관, 또 잘못된 신발 착용, 그리고 발가락의 운동 등이 부족한, 근력이 부족한 경우 뿐만 아니라 평발 같은 발에 다른 기형이 있을 경우에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유전질환이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제가 12년 정도 무지예반증 수술을 했는데요. 무지예반증 수술을 하고 신발 사이즈가 바뀌었다는 환자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무지예반증 수술을 했을 경우 절골술을 하기 때문에 뼈의 길이가 약간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2mm 정도의 뼈의 단축을 시행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환자분께 미리 설명드리고 단축을 약간 시행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발 사이즈는 5mm 단위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뀐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지예반증 수술이 필요한가요? 수술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무지예반증 수술은 꼭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평발이 심하고 무지예반증이 굉장히 심한 편이지만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없고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큰 통증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뾰족한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지는 않습니다. 무지예반증 수술은 고도의 변형이 있어서 관절염이 동반되거나 병원에서 방사선을 촬영하였을 때 제1중족골과 족지골, 즉 무지예반증에 해당되는 관절이 제자리에서 탈구가 시작되면 관절염이 급속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지예반증의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건막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건막류 증상이 심하던가 무지예반증 자체가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지예반증 수술 후에는 약 15%의 환자에서 15% 정도로 재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수술 후에 적절한 신발 그리고 재활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원래의 틀어졌던 각도에 비해서 15% 정도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모든 환자에게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대략 15% 정도의 환자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무지예반증 수술 교정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 이후에 약간의 재발이 있더라도 미용상으로는 조금 흰 발이 불편해 보일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절대 문제가 없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의 과교정을 하기 때문에 무지예반증 수술 후의 재발은 크게 걱정 안 하셔지 않아도 될 사안입니다. 성장기에 걸렸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성장판이 남아있고 성장판 때문에 무지예반증을 교정하지 않더라도 또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대로의 모양으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의 무지예반증은 우선은 지켜보자는 것이 주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형 정도가 심하고 무지예반증의 일반적인 수술 기준인 관절의 탈구 또는 어린 나이에 관절염이 시작되는 것이 관찰되면 그 시기에는 성장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것이 고통스럽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제가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역시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근에는 신경의 블럭 차단술 그리고 각종 약물들이 많이 발달하여서 보통 무지예반증 수술하고 그날 정도에만 많이 아파하시고 다음날은 거의 화장실 정도를 본인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많이 개선돼서 평균적으로는 3일 이내에 퇴원하게 되는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볍게 가능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듯이 번지고 있는 것이 미카 수술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과거에 치과용으로 쓰던 이빨에 갈 때 쓰던 그런 것을 발육용으로 개발을 해서 아주 작은 절개, 보통 1cm 미만의 절개를 통해서 뼈를 절골하고 그 절골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술 시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교정을 한 다음 핀이나 나사로 고정하는 것을 뜻하고요. 세리 수술은 그런 절개조차도 거의 최소로 하여서 피부에서 핀으로 고정하는 것들을 주로 지칭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골막이 워낙 질기고 단단하면서 유재발증 교정 후에도 절골술 부위가 잘 붙기 때문에 세리 수술 같은 수술은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의 정도가 중등도 이상이 된 경우에 또한 건막류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절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손상이라든가 혈관 손상의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절개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매우 빠르고 통증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병원에서도 최소 절개를 통해서 최소 절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술에 비해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교차되는 것을 교차족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지외반증의 중등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지외반증이 심하면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 발가락이 휘어지는 갈퀴지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외반증의 변형 정도, 중등도와는 상관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해보는 것이 정확하고 또한 중등도까지도 미카술식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교차족지가 있다고 해서 미카술식을 못 받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무릎이라든가 고관절 또는 척추 수술처럼 피가 많이 나는 즉 출혈이 많은 수술이 아닙니다. 저희 환자들도 한 번에 양쪽 발을 모두 수술받는 환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은 수술 후에 한 달 정도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고정을 아무리 단단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뼈가 붙을 수 있는 시기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쪽을 하고 과거에는 두 달 정도 후에 한쪽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환자분의 개인 생활이라든지 수술 후 한 달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대화 후에 많은 환자에게서 양발을 같이 수술하였고 한쪽 발씩 한 사람과의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이물질인데 물론 그 핀이 몸에서 자극, 즉 면역 반응 등을 일으키는 것은 최소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스테인리스나 티타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핀들도 10년 정도가 지나면 아무래도 이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서 핀 주변의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 단순히 그냥 눈에 부딪혔던가 문지방에 발이 걸렸다던가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에 뭐 축구를 했다던가 했을 경우에 피로성 골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는 뽑는 것이 나을 거고요. 고령 환자분들에게서는 굳이 뽑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뽑는 경우는 겨울이 지나고 나서 핀 주변이 좀 시리거나 감각이 조금 둔하거나 부어있는 느낌이 있다고 하셔서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러한 증상이 없으면 전혀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지외반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다른 정형외과 수술에 비해 출혈도 적고 또한 가벼운 일상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말고 우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수술 시기 또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보조기라든가 신발 교정 등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